자, 좀 전에 찍은 녹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을 먹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진은 한네 조각 먹었거든요. 치킨을 야식을 한 거의 4년 만에 먹죠. 군대에 있을 때 빼고는 안 먹었었으니까 거의 4년 만에 야식을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다기보다는 그 책임하시는 이게 매장 전 프랜차이즈 총 사장하고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저한테 닭다리를 건네주시면서 먹으라 하는데 아저 아토피 때문에 수십 년간 고생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없잖아요. 한 5분 짧게 5분 딱 만나고 끝날 사람들인데 그 닭다리 하나 건네준 거를 다들 이제 모여있는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마 여러분께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개인적으로 저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일단, 그래서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녹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처럼 너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여러분께서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관리를 한 내가 10 정도로 노력해서 할수 있다면은 이런 상황들을 다 감내해서 일주일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굳이 이렇게 녹음을 남깁니다. 오늘하고 아마 내일 이렇게 내일은 쉬는데 내일은 쉬어서 괜찮고 오늘까지는 아마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야식을 안 먹겠지만 점심에도 아마 도시락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니 점심에는 먹고 가서 괜찮고, 저녁에 아마 또 볶음밥이나 이런 걸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